안녕하세요. 마리맘 정원 마리맘 인사드립니다. 저녁들은 드셨는지요? 저희는 오늘 맷돌 호박으로 죽을 써서 호박죽을 먹었답니다. 네. 저희가 오늘 쓴 호박죽은요. 어릴 때저 엄마가 해주시던 그 방법 그대로 사용했어요. 함께 보실까요? 제가 호박은 이렇게 잘랐지만 남편이 껍질은 다 벗겨졌답니다. 그리고 이 호박을 삶을 때는요, 압력솥에다 삶으세요. 그럼 빠른 시간에 호박이 완전 물러집니다. 굵은 소금을 일단 넣고 물도 한큼 넣습니다. 혹시 타는 거를 염려해야 돼서요. 이제 끓어, 빨리 끓어. 이제 불을 켰습니다. 그 사이 저는 뭘 준비하고 있었을까요? 호박이 다그 사이에 벌써 익어가지고 호박 국물을 떠가지고 밀가루에다가 반죽을 하는 게 아니라요. 이게 부슬부슬 덩어리지게 범벅 만들듯이 이렇게 고슬고슬하게 저으면 돼요. 보이시죠? 계란물로 착각할 수도 있는데요. 호박이 이미 뭉그러져 있어서 그 국물로 밀가루를 약간 저밀고 으깬다 해야 되나요?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? 너무 이렇게 반죽이 되지 않게 부슬부슬하게 약간 덩어리가 지게 그렇게 해셔가지고 아 맛있다 생각만 해도 이제 압력솥 푹 익은 압력솥 뭐 압력솥에다가요, 호박을 자르면, 아니, 삶으면, 이렇게 도깨비방망이로 가를 필요도 없어요. 얼마나 잘 익는지, 거기다가 반죽한 밀가루를 부슬부슬 넣으면서 이제 끓여줍니다. 다시 끓여줘요. 뜨거우니까, 뭐 금방 또 끓습니다. 그리고, 물이 부족하다 싶으면 한번더 부어주면 됩니다. 저는 그리고 단맛은 뭘로 했을까요? 단맛은요, 설탕 대신에 집에서 쓰고 있는 조청으로 단맛을 냈답니다. 설탕보다는 훨씬 좋죠, 조청이. 조청도 저희가 선물 받은 건데, 100년 된 전통인 집에서 만든 조청이래요. 그래가지고 호박죽을 익혀 저어서 잘 익혀가지고 오늘은 저희 부부가 호박죽을 맛있게 먹은 그런 날이었답니다. 저녁으로 그래서 이거를 얼른 찍어서 영상을 공유해 보려고요. 혹시라도 지금 집에 맷돌호박이 있으시면 도전! 호박죽 굉장히 쉬워요. 절대 어렵지 않아요. 뭐 쌀을 불리고 가루를 내고 옹심이를 만들고 이럴 필요도 없어요. 급한데 빨리 먹고 싶어.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이것처럼 빨리 할수 있는 게 없어요. 밀가루가 집에 보통들 다 있잖아요. 그냥 꼭 호박물 아니래도 일반 생수로도 살짝 넣어서 약간 보슬보슬하게 해갖고 드시면 됩니다.